자, 2008년 후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되게 되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한번 골라봅시다. 자, 보시면 콜럼버스는 증명했다. 데디아라고, 그죠? 콜럼버스 과거 사람이니까 그 과거를 증명했네, 그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은 진리죠, 그죠? 자연현상. 이건 뭡니까? 불변의 거고, 그죠? 변하지 않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 현재를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과거 쓰면 안 되고, 잊어 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사람의 키는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 길이 약 20 정도 된다고 한다, 그죠? 말해진다, 그죠? 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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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이렇게 썼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사람의 키죠, 그죠? human body, 사람의 신체, 그죠? the height of a human body, the height of a human body, 그죠? the height of a human body니까 답은 이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 as, 그죠? as 쓰는데 여기 비교급 쓰는 거 아니다, 그죠? as 원급을 쓰고, 그죠? 대략 20, 아, 맞네요.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체크만 친다, 그죠? 영어 쓰는 게 아니고요. 체크하는 거다, 그죠? 네. 그 다음, 잘못 옮긴 것을 골라라. 그죠? 그가 그렇게 리스크 짓을 했을 리가 없다. 그죠? 그건 뭡니까, 이건? can't have pp. 그런 것 따라서는 그죠? couldn't를 쓰기로 합니다. couldn'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근데 이게 뭡니까? could 썼죠. 그죠? 했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 짓을. 그죠? 했을 것이다.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 잘못된 거니까. 그죠? 이제 써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 역시 옳지 않은 것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구수련, 그죠? 어린 학생들은, 그죠? 어떤 학생들이요? 참여하는 participate in 맞다, 그죠? 조사에, 그죠? 어떤 조사? 스폰스 되어진 조사, 그죠? 무엇에 의해서? 주간 잡지에 의해서, 그죠? 그건 뭐다? 얘가 주고, 터너. 판명났다. 뭐라고? 덜 관심 있다. 그걸 걱정한다고. 심각한 문제, 뭐다? 집 없는 사람들에 관한, 그죠? 다 나이든 학생들보다도. 그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 less라고 썼잖아요. 그럼 뭡니까? 비교급으로 then을 써야지. as 쓰는 게 아니죠. 답은 뭐가 된다? 그죠? 4번이 되는 거죠? then을 쓰는 거지. 비교급 then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less, more, 그 다음에 er을 쓰면 여기에 뭐 쓰라? 그렇죠. then을 쓰는 거지. 그죠? as 쓰면 안 된다.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